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새해 주시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참 작은 책자 하나 제 책장의 가운데에 꽂혀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책을 꺼내서 들여다보곤 합니다. 근데 그 책의 이름은, 어, 장미꽃 책이다. 라는 제목, 제목이에요. 예, 장미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시들이 그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근데 사실 그 책의 내용보다도, 어, 제가 감동을 받고 그 책을 읽는 이유는 그 책을 준 사람이 저에게 쓴 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딱 열어 보면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독일말로 썼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독일말로 썼는데 mit herzlichen wünschen für ihre zukunft lieber herr park. 예. 그걸 그대로 뭐 번역을 하자면은 어 우리 박관 씨 사랑하는 박관 씨의 그 미래에 대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어,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또 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그것도 어, 독일말로 써 있어요. 제가 좀 어, 읽겠습니다. Die Welt ist voller gelegenheit zum Leben. Leben입니다. Leben. 어, 이건 Kierkegore라고 하는 덴마크의 그 철학자가 쓴 명언입니다. 그래서 the world is full of chance to love 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랑을 행하기에 아주 그 기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 참 저에게는 제 일생 동안 어, 당시에는 제가 2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의학도 였는데그 어, 대학병원에서 실습에 나가서 그 많은 환자들을 대하는 가운데 에, 그때 입원했던 한 60대 정도 되는 부인인 것 같아요. 어, 아주 참 인텔리, 아주 청명하게 생긴 부인이는데 그분이 약 3주 동안 그 날짜까지도 기록을 했나요? 했네요. 이름 프리다 카트만. 해 놓고 81년 3월 4일에서 21일까지 병원에 입원하면서 제가 어~ 의과대학생으로 실습생으로서 아마 몇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계속 저를 주시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 젊은 저 청년이 그 동방에서 어~ 한국이라고 하는 남한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온 청년이 독일까지 와서 왜 왔을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어, 이렇게 주시를 하다가 이제 퇴원을 하면서 이 책을 저에게 주고 간 것이. 근데 얼마나 참 감동이 오는지, 어, 이 세상은 사랑을 행하기에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말 한마디.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제가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그 글을 받았을 때 저에게는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 책을 늘 펴놓고 때로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 새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때의 그 일을 상기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박관이 너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각자에게 이 말씀을 주너라.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희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주신 말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또 개인적인 야곱에게 과거에참 사기꾼과 같은 그 이름 자체가 그런 말이 남을 속이는 자인데 그러한 삶을 살았던 세상에 속해서 마귀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겨루어 환도 뼈가 부러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가? 바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호출하고 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 응? 여러분의 모든 형평과 처지를 아시고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모태에서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또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이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한 마디가 아브라함은 모든 자기의 집과 고향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간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양을 치던 모세를 가시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셔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소명을 주실 때도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어렸을 때 이름을 부르셨고 또한 이 부족한 종을 20대 중초반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실을 처금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시는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은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지명하였다 이겁니다. 제 이름, 박자, 관자도 어 두자,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어, 너는 이제 나중에 커서 어, 박자는 어, 둥글는 박이 둥글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하지 않고 좀 둥글둥글한 그러한 삶을 살아. 그리고 관은 너그러울 관이에 요 관용하는 삶. 그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원하지 않고 또 관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지명하였어. 외할아버지를 통하여 저를 부르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다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 의뢰를 향하여 참그 이름을 부르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를 지명하였다. 이렇게 말씀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그런데 그 이름이 말이죠.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름으로 불리워지지 아니하고 번호로 불릴 때가 있어요. 번호. 그러면 감옥에 가면 응? 이름을 전혀 부르지 않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 6045번 예를 들자면, 예, 예! 하고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름이 사라져버요 이름이. 음?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이게 이제 판사가 이제는 실형을 딱 선고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선고권도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사람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행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이 되는 거예요, 박탈이. 이래서 이 죄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도 자기의 이름도 불려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민주 시민의 권리도 박탈당하는 그러한 참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있는 그 능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밤중에 제자들이 너를 젓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이상한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유령이구나.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시는 겁니다. 초 자연적인 역사죠.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우리 주님이시다 하고 주님이여 나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주님이 자, 오너라. 이렇게 말씀 떨어지자마자 그냥 그 바다 위로 그냥 천방 들어가는데 희한한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걸으니까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런데 한참을 걸어다 보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마음 속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혹시나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불어서 나를 삼키면 어떡할까?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에, 음?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 가지 환란과 역경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만 주님의 능력이 상실되고 그 불신,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는 뭐냐. 그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 말씀 한마디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니 그때부터 다시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무사히 배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의 그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세상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파도와 바람이 불어지는 이러한 역경과 환란이 있는 곳에서도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의 환란 속에 잠기지 아니한다. 홍수 위에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얼굴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영혼아 왜 불안하여 왜 염려하고 근심하는가? 너는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내 도움이시 그로부터 오는 거다. 내 도움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도록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바로 환란은 우리가 빠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결코 위축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피값 주고 샀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했다. 불렀다. 이면. 구속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은 Redeemed. 이것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히브리 말로 갈이란 말입니다. 갈. 되찾다.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없죠.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건 믿음의 역사예요.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 핏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누가 나를 건전해, 누가 나를 공격하고, 누가 나를 해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불러냈고, 너는 나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은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권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손도 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내가 꼭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될때 하나님은 계시고 또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2 절에 보게 되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 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 평탄한 길만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평탄하고 형통하는 길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통과하여 나아갈 때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불을 지나는 환난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 이겁니다. 여불 통하여 주시는 그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환란을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란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가장 가까이 함께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 서서 건넜지 않았어요? 참 홍해 바다를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 제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기둥을 따라서 그 홍해바다 물가운데를 지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종 속에 홍해바다와 같은 그러한 참담하고 암담한 이러한 강이 앞에 딱 놓여 있을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지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그 홍해 바다에 닿았을 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그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조서가 나와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다 풀무불에 들어가리라. 풀무 풀묻, 예배들이 다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결국은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그러나 그 풀무불 속에서 타져 죽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한 사람이 더 들어 있어 네 사람이 있는데 그한 사람은 인자와 같은 사람이다.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못불에 죽지 않고 나오자 그들은 머리털 하나 그을림이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환란 때, 어려울 때 함께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환란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마귀가 더 공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직면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루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네 가지 환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 또한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그래서 이네 가지의 그... 어, 환란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환란 물론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만나는 그 환란을 네 가지로 이렇게 에, 구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방으로 의교싸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앞이 보이지 않냐는 아주 그냥 퇴출로가 없는 피할 길이 없는 사방이 꽉 막혀서 동서, 남북이 다 사방으로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위경 속에 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참으로 우리는 위로부터 날려오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이 남겨져 있다 이겁니다. 탈출구가 있는데 그것은 사방에는 탈출구가 없지만, 그러나 위로는 탈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역 속에 당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애매히 고난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사역은 가로막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강력한 사역을 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답답한 일이에요, 답답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참으로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와, 왜 일이 이렇게 안 되지? 왜내 뜻대로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내게 생기지? 응?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막아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비도니아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각은. 소아시아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이나 주의 영이 주 예수께서 성령께서 그를 막아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순종해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인이 손짓하며 이곳으로 오라는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내게 가장 좋은 길을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냉소와 야유와 어게 갖추고 질병의 고통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을 것인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추적하고 우리의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핍박이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박해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는 포기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심이 하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 환란의 종류는 거꾸로 뜨림이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 여러분 거꾸로 뜨림은 마치 씨름을 할때 기술을 걸어서 그냥 내팽개치는 기술이에요. 거꾸로 그냥 그냥 밭다리 기술로 그냥 거꾸로 그냥 맺히는 거예요. 응? 이와 같이 이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는 것을 망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고 죽기까지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전혀 얘기지 않는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앉아 있는 분이나 듣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들, 모든 분들이 다 이러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네 가지 환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뭐냐?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비결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바로 나를 부인하는 나의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를 때,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의 모든 환란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보듯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천성에까지 도달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미혹과 유혹과 핍박과 박패와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이러한 혼란을 많이 통과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이미 그 시험을 이기시고 환란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가 올 한해 동안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당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목적은 뭐냐?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질때그 결과는 뭐냐? 평안이란 얘기예요,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괴롭고 힘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환란 속에서도 그 사도들은 찬송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감사할 때 옥문이 흔들리며 작고가 채워지는 것이 풀어지고 문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저희들의 삶 속에 한해 동안의 모든 삶 속에 어떠한 환란이 임하고 어떠한 역경이 임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으며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능치 못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1년 이제 한 해가 밝고 우리가 이 새해 첫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환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물을 통과하고 강을 건너며 불가운데 건너갈지라도,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우리는 넉넉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문제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갔을 때 하나님은 통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오늘 이새첫 벽두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을 주고 쌓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대속을 한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을 대성물로 주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 백성들이 그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을 통하여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는가? 바로 고레스 왕이 애굽을 정복하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을 정복하여 참으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애굽이 뭐예요?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이 세상에 대적인그 애굽이 세상의 그 모형인 애굽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량물이 됐다. 그리고 구스와 그어 스바, 응? 구스와 스바가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구스와 스바는 바로 애국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켰어요 응?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편해하시나 하나님은 편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누구나 다 공평하게 다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한 것은 죄값을 반드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에 대해서는 그 공에 대해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사악한 죄악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나라를 희생시기도 하시고, 또한,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적이 있는 동안까지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한이 서로 이게 평화하자? 어? 뭐, 그래서 휴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휴전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적대감을 가지고 끊임없는 서로 간에 공격이 있고 서로 간에 알력이 있고 피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 진정한 평화가 옵니까? 둘 중에 하나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남한이 지게 되면 북한의 모든 그 정권이 남한을 완전히 제압을 하게 되면 북한이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이 된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이 사라지겠죠. 거꾸로 남한에서 북한을 점령하고 그 힘으로 밀어붙여서 점령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능력의 대결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겉으로 평화협정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국과 독일이 전쟁하기 전에 영국의 총리가 말해요. 히틀러와 밀담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서로 간에 평화합시다. 어떻게든지 전쟁하지 맙시다 하고 평화협정서를 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공항에서 비행기에 내릴 때 영국 국민이여 이제는 안심하소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편안히 발 벗고 잠을 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달 후에 전쟁이 났어요. 몇달 후에. 응?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싸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응?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집안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자식과 아버지가 싸우고, 이것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어떤 곳에든지 그 싸움이라는 것이 있다. 그 싸움의 그 내용은 뭐냐. 결국은 평화를 얻기 위한 쟁투란 얘기예요 평화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을 선포하며, 영적 전쟁을 선포하여서 첫 번째 이기신 것이 바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마지막 전쟁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면하시는 마지막 점, 접전이 있게 되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궁극적인 그런 방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포기하는 자는 이미 마귀에게 지는 것이에요.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에게 마귀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피 r 이라 그랬어요. 비겁한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며 기도하며 올한해 동안에 물이 앞에 놓여 있고 강이 앞에 놓여 있고 불구덩이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사방으로 의격사짐을 당하고 또한 핍박과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십자가의 승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나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와의 싸움인 것이에요. 또한 이 세상과의 그 싸움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를 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고 질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것이에요. 넘쳐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내 전에도 신이 없고 내 후에도 신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알도록 하는 것이에요. 내가 바로 그임이라. 너희가 찾는 하나님이 바로 나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몸소 체험하고 적용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된다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한해 동안의 삶이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난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그 환난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의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하나님 합니다. 신학자들도, 뭐, 무슬림들도 하나님 하나님 해요. 한 무슬림이 그 시잡을 쓴 한국 여자와 함께 진로실에 와가지고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알라신이지만 알라란 그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알라. 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바로 성부, 성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참 하나님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면 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도 일본에 가서 신도이즘을 마주하고 너희들이 믿는 신도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상의 하나님과 동일하다.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다원주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오늘 새해 벽두에, 이제 첫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확실한 우선순위로 이것을 못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이 흔들리면은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있는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내삶 속에 예수님께서 나의 잠자리와 내 모든 직장과 가정과 교회 생활과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가? 혹시나 교회에 있을 때만이 예수님이 내 주님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 고백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개인적인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와서 예배드릴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전혀 원치 않니하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섭섭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너희들은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지만은 도무지 내 뜻대로 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구나. 왜 그러냐?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진정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될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우선 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가 말씀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해 동안에 핏박이나 박해나 거꾸로뜨림을 당하거나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새해 첫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해 동안에 이 말씀 꼭 붙들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됨을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